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? 내가 보는 거야. 네. 김장 배추용. 예. 고정 하위에 팥대 넣고 있어요. 아하, 그래요? 몇 포기나 할 겁니까? 우리 멀고는요, 30포기만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한 10포기나. 예. 한 봉지 해요. 네. 아하, 그래요? 또 씨앗 남는 거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하던데요? 자, 이제 구멍 한번 뚫어 보세요. 네네. 예, 저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빵빵빵빵 뚫어 줍니다. 오, 멋진데요, 그거? 전에는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. 요거, 경기 펀치하고. 네. 뭐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죠, 고리. 예. 네. 고리 핀이랍니다, 이게. 아무개나 잡으면 예. 무게감이 있으니까 아마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쵸, 맞죠? 그렇죠. 예. 와, 그거 멋진데요? 아... 이렇게 해도 되고요. 네. 아니면은, 쉽겠다, 쉽게. 원래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하잖아요. 아,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? 이 누들렀잖아요. 네. 이 상태에서 넣어도 돼요. 아, 그래요? 그 상태에서 그냥 씨앗을 넣어도 돼요? 더 누르면은, 예, 예. 더 깊어서요. 아하. 예, 그러면, 그거 한번, 씨앗도 좀 한번 넣어봐 주시겠어요? 어, 씨앗 여기 있어요. 아, 밥도 한번 해주세요. 모델이 뭐 좀 해야 되죠. 자요. 어디 뭐 찾으십니까? 지금 배추씨 담을 통을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조금 담아서, 그렇죠. 아, 손이 커서 씨앗이 잘 안 집어진답니다. 어, 잘 하시는데요? 이거 잘하면 제가 산 먹는데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한 구멍에 하나씩. 보이죠? 한 구멍에 하나씩. 이렇게. 잘하는데요. 네. 한 번 두 개 들어가도 아, 두 개 들어가도 된답니다. 두 개 다 뺏어가지 말고요. 나도 나중 예. 오늘만 쭉쭉 까여서 잘라면 돼요. 예, 들으셨죠? 두 개가 올라왔다. 그러면 하나는 쪽가위로 살짝 좀 작은 거를 잘라주면 좋겠죠. 큰 거 놔두고. 아, 똑같아요. 똑같아요? 상품이잖아. 아하, 똑같이 올라온답니다. 요게 배추씨입니다. 배추씨 옥수수 이쁘죠? 이거 약품 처리해서 코팅 처리 다 돼서 나오는 거예요. 맞죠? 발화율이 99%예요. 아, 발화율이 99%랍니다. 그 정도 된답니다. 거의 다 나오지만 또 잘못 심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서 나오나요? 근데 키우지 않겠는데. 아. 키우는 기술, 모종을 키우는 기술이 있어야 이게 모종이 좋은데. 예. 씨앗이 뭐 발화율은 거의 99%인데요. 아, 키우시는 분이 잘 키워야 잘 올라온답니다. 모종이 튼튼하고 좋지. 저희 집도 한 천 개 이거 한 봉지에 천 개거든요. 이거 다 해서 심어 놓으면요.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. 한 50%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죠? 나오는 게 이거 배추가. 배추가 50% 정도 나머지 죽고. 100% 다 안 됩니다. 남들은 100개 심으면 100개 다 나는데, 저희는 한 1000개 심어서 한 500개 나오면 많이 나와요. 포기. 포기. 1000포기. 이건 다 올라오지, 이거는. 모종은 다 올라옵니다. 다 올라온다고 지금 막 뭐라 하고 있습니다. 키울 때 배추 좀 진정하려고 밭에 가면은 한 5분. 예. 밭으로. 사용 가능한 게 이제. 예. 밭에 이식했을 때 배추가 한
절반 정도는 절반 정도보다는 많이 더 나오는데요. 그래도 뭐 크기가 좀 틀리고 하니까 김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나옵니다. 바빠서 예. 갈 때 바빠서 바빠서 야들을 좀 이 배추들을 좀 덜 돌봐서 그렇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? 이거요? 예. 예.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. 예, 손버리는. 예, 손버려도 뭐 할 수 없죠 뭐. 네,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고요.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하우스에 키울 거예요.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갖다가 놔주면 됩니다. 그리고 물을 바로 주셔야 됩니다. 푹 듬뿍 주는 거죠, 물은. 예, 이따가 물 줄 때 다시 찍겠습니다. 씨앗을 다 넣고 지금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. 네, 너무 조로 구멍이 너무 크면 안 돼서 작은 조로를 찾아왔어요.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. 듬뿍 줘야 됩니다. 물을 막 칼칼칼칼 퍼버리면 저 상토들이 막 오히려 다 떠서 떠내려갑니다. 씨가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어요. 자, 모델 한번 보여드리고. 여기 지금 요 세 판은 상추. 상추를 심었습니다. 꼭 상추씨를 넣었는데요. 꼽살이 좀 낑겼습니다. 한 번 거 안 되겠네, 그쵸? 더 줘야 되죠. 위에다 뭐 또 덮나요? 이렇게만 놔둘 건가요? 물조리에 흙 묻었다고. 흙 묻은 조로 물통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, 지금.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. 물주기 끝.